21년 1월에 개봉했어요. 약간 한 번에. 네, 우리는 보는... 6개월 된 영화만 볼 수 있어요. 가서 저기 음악이나 좀 찾아봐야 될 거. 근데 걔가 로이가 남자로 나온 거죠? 아니 로이가 아니고 뭐 누구지? 트로이. 드로이. 제이티. 로이. 남자로 나온 거죠. 그 소설 속의 인물로는. 네, 그랬나 봐요. 근데 나중에는 근데... 여자로 다시. 바꿨죠. 응. 왜 바꾼 거예요? 질문하지 그걸 모르겠어요. 영화를 안 보고 다 잠을 그러니까, 자니까 모르지. 몰라. 여자를 왜 바꾼 아니 저는 좀 봤는데도 이해가 잘 안 가. 나는 봤는데도 이해가 안 가. 어느 순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거야? 아니. 누가 봐도 여잔지. 이 영화를 너무 잘 아는 것도 그건 이상한 거야. 너, 아니,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대표님 같은 분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이렇게 난해한 영화를 탁 벌써 하는 거는 난해한 건 없었어 선생님. 너무 그냥... 빨리 하는 거는 이상한 영화, 사람이야. 영화 우리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 뭐야 하는 사람이 이상이야. 눈 뜨고 저러는데 눈 뜨고 완전히. 아니 영화 내용 자체는 난해만 없잖아. 내용 자체는. 연기하는 거였는데 눈 뜨고 졸았어. 아니요? 완전히 눈 뜨고 졸았어. 그래 눈 뜨고 도대체 눈 뜨고 조는 게 정상이야. 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지금 바로 시작하니까 바로 1분이 돼버리네. 이러면 안 되는데 어구자님 1분 하면 안 되니까 스톱을 시켜놓고 네. 저게 뭐 빗소리인가? 빗소리? 아니야? 오. 아 이게 또 빗소리야? 오늘 처음 듣는다 지금부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우리 오늘 금요일 영화 모임 사람아이엔지 영화 모임 영화 3월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아이엔지의 정준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억자부터 인사해 주시죠. 네 저는 사람아이엔지의 정희입니다. 네 사람아이엔지 이동입니다. 사람아이엔지 김정희입니다. 사람아이엔지 이대홍입니다. 네, 사람아이엔지 이미화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 또 오프라인 멤버들,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금요일마다 영화를 보고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 영화를 보고 어떻게 느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지금 보시니까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와 계십니다. 지금 우리 근데 우리 아까 목소리가 다 나갔고 많은 분들이 우리 JJ님, 지금 미국 애틀랜타에서 전화하셨고요. 룰루님 안녕하세요. 또 백설공주님도 오셨고요. 감사합니다. 또 아 지금 미국 애틀랜타는 9시 24분이랍니다. 아침. 또 아 우리 이호미님이 왜 영화 보시고 오셔서 부르시냐고 지금 얘기하셨고요. 우리 말에 다 나갔어요. 백설공주님. 언제 들었지? 우리 목소리가 아까 시작하지 나갔어.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무슨 룰로이지? JT 룰로이. JT 로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걸 보고 지금 다 함께 지금 이거 무슨 내용이었냐고 상의하고 있었는데 아 우리 우선 어국자님께서 우리가 50분 안에 끝내야 돼. 25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오늘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어국자님께서 어정의 일본 영화 스토리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어정의 일본 시작하세요. 시작! 영화는요 그 2000년 네, 쓰여진 사라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06년, 6년이 흐른 후에, 이제 제이티 루로이라는 그 작가가 쓴 사라라는 책에 문학계, 미국 문학계를 뒤흔들었던 사기 사건에 관련돼서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그걸 영화로 한 건데, 이 한 평범한 여자였던 사바나라는 이 여성이 오빠를 따라서 샌프란시스코로 갔는데, 오빠 애인이 마침 엄청난 책을 쓴 이 작가였는데 자신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작가가 딱 그 자기 남자친구의 동생을 봤는데 자기가 쓴 책에 그 작가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야, 자기가 봤을 때. 그래서 자기 역할을 대신해서 사바나를 JT 누구지? 걔가 JT 르로이로 분해서 막 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화씩 보셔야 되고요. 뭐 아쉬운 게 있으면요. 우리 또 구글이나 뭐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셔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아바타라고 해야 되나? 아바타 그렇죠. 역할이죠? 맞죠, 예. 대역이 아니고 아바타. 네, 네, 그럼 우리 영화 어떻게 보는지 간단하게 소회를 나눠볼까요? 우리 선생님부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저는 이게 아바타라는 가상의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실제 주인공처럼 만들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자체에서 그 아이테 뭐라고 할까? 그 창의적인 발상이 굉장히 독특했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참 독특하게 꾸며진 영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네. 저는 그 배우들의 그 스타일리시한 모습들과 그리고 또 그 영상 곳곳에서 나오는 그 음악, 음악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그 음악들도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그 줄거리 자체는 저는 이제 그 여기 아바타로 나오는 JT 르로이가 실은 어떤 인간이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저는 작가의 생각이 아니라 그 아바타의 생각을 좀 생각해 봤어요. 영화하고 관계된지 모르겠지만. 남이 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자기 자신보다 남이 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욕망이 있는데, 남이 됐다가 다시 자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을 사랑을 하게 됐는데, 자기 정체성이 튀어나온 거지. 그래가지고 그런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 물론 다른 영화였죠. 하여튼 뭐 영상도 직실 박사 하이드 같이.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그런 느낌으로 봤어요. 그 약간 다른 관점인데, 저는 그래서 르로이의 관점으로 본 것 같아요. 여기 저기 천재 작가 로라가 쓴 글인데 그 대신 아바타로 르로이를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저는 사바나를 했는데 저는 사바나의 관점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아, 여러분, 얘는요, 사끼리구요, 사끼리. 사끼리 아니죠. 아닌가? 뭐지? 얘는 코리. 아, 사코리. 사코리. 코리. 코끼리, 사코리. 도리에, 얘는 도리에요. 사도리. 사도리. 이름을 물어보셔서. 저는 이 영화 저도 이거 되게 스타일리시한 영화 아니에요. 옷 같은 것도 그렇고, 촬영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뭐 볼거리 같은 게 되게 네, 많았어요. 되게 멋있었어. 멋있었는데, 이게 그 천재 작가가 워낙 컴플렉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남친 만날 때도 일부러 의심했다는 거 아니야. 내 존재를 그대로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작가가 컴플렉스가 많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무서운 거니까 좀 사람들 이미지에 이 작가라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딱 봤더니 남친의 동생이 딱 그런 이미지인 거지. 그래서 얘를 이제 대역으로 하는 건데, 아, 저는 소재는 되게 좋았어요. 좋았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몰라 되게 여운이 있게 끝났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볼만해요. 괜찮습니다. 예. 선생님. 네. 저기 좀 보이시하면서 그 톰보이 같은 그 저기 사람을 발굴해 가지고 그 얘기의 주인공으로 내세웠는 거, 그것도 참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고. 또 요즘 창의력을 갖다가 많이 추구하는 시대인데 그게 좀 걸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작가지만, 글 쓰는 작가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비슷한 걸로 충분히 영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걸 갖다가 느꼈어요. 네. 네. 우리 맹미라님. 네, 아, 영화가 남는 게 노래. 언제부터 주셨습니까? 15분 지나고 나서부터 편하게 쉬었어요. 거의 못 봤네, 그러면. 근데 아니, 그 여자 배우 연기가 네.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연기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어서 저 배우가 누굴까? 되게 궁금한 배우였어요. 되게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본 영화에서도 뭐, 우리 퍼스널 쇼퍼?
맞아. 주인공이었네, 제주. 예. 느낌이 많이 다르네. 머리를 짧게 잘라서. 트와일라이트. 제일 유명한 거는. 데뷔작이 전에? 네. 헌츠. 헌츠도 봤던 거 같아. 거기에 백설공주로 나왔잖아. 네. 하여튼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괜찮았대. 15분만 샀으면서 괜찮았대. 아니, 나가 나. 음악은 다 들으셨습니다. 중간중간 그러니까 계속 붙잡은 아니고. 붙잡았어. 끝나고도 못 일어났거든요. 붙잡았어. 네, 좋습니다. 우짜님 어떻게 왔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작가 로라던이라는 그 역할. 여기 빨간 머리 한 사람. 네, 저 빨간 머리 한 여자 너무 특이해가지고. 천재. 네, 너무 특이했는데 그 약간 진짜. 보통 천재는 약간 괴짜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4차원적이잖아. 아, 4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 요즘에는 그리는 걸 보면은 4차원은 많아 요즘에. 일반화됐어. 맞아. 그래서 5차원을 좀 능가하는 약간 맞아. 약간 정말 이 세상 사람 아닌 사람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너무 천재적인 그 자기의 그 뭐랄까 예술적 본능을 발견하고서는 그것을 이제 책으로 드러냈는데 결국에는 자기 모습, 자기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또 너무 두려운 거야. 왜냐하면 계속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또 대중들 앞에서 나서면 또 자기가 아니 버림받았다는 점이 어딨어? 버림받았다는 점이 어딨어? 아니 자기가 뒤통수 맞고 엄마한테 이용당하고 뭐 누구한테 이용당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했고 자기를 수용소에 자기는 들어갔고 거기서도 모든 게 힘들었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그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나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는 너무 싫어서 익명의 그 작가로 계속 있었던 건데 마침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자기도 이제 나타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자기 스스로는 그런데 사바나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남자친구의 동생을 딱 만났는데 너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랑 너무 똑같으니까 자기 아바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잖아요. 내 역할을 좀 해달라. 그런데 그 시작이 저는 그 내용 스토리 너무 좋고 여기서 연기하는 그 로라라는 그 작가가 왜 그렇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이 자기 역할을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쭉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그런 게 되게 많은 건데 워낙 크리스틴 스튜어트 사바나라는 존재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영화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사바나한테 좀 집중이 되지 않았나 맞아요. 싶기도 한데 결국엔 저는 이제 볼 때는 로라의 관점에서 많이 영화를 봤습니다. 작가의 관점에서. 네. 그러면 지금부터 영화 인생 깊은 장면들 그런 것도 편하게 얘기하시고 우리가 한 20분 정도, 10분 안 되겠다. 간단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 영화 보면서 그런 정체성에 대한 영화 같아, 정체성.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기자가 질문하잖아요. 여기서 이 르로이는 남자예요. 남자. 그쵸. 근데 이 프랑스 기자가 당신 여자라는 말이 있던데 뭐냐? 그러니까 뭐 내가 당신한테 그걸 증명할 필요 없고 그냥 뭐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그 주인공 여자고. 근데 또 이 책을 쓴 작가 로라는 여자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게 자기의 자서전적인 것처럼 치면서 주인공도 남자로 했어. 그러니까 여기는 난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 우리 유튜브 하면서도 아이디로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디로 쓰시다가 가끔 보면 이제 아이디도 바뀌어. 바뀌어서 들어오셔. 그리고서는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또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막 찾을 필요가 없어 굳이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니까 그 아이 정서적으로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난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오늘 영화가 말하는 게 자꾸 우리는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너가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실제 인물이냐 아니냐 막 따지잖아. 근데 마지막에 이 영화 감독이 너 진짜 중요한 거라고 이거 네가 쓴 거 맞지? 이거 실화 맞지? 했을 때 하는 말이 네가 르로이라고 원하는 사람들이 르로이가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영화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누구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바나 존재 사바나 자체도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오빠를 따라오면서 그러니까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바타 역할을 하면서 뭔가 충족되지 않은 자기 자신의 뭔가 발견하면서 그게 되게 의미 있는 일로 생각을 한 거잖아요. J.T. 루로이라는 어떤 그런 작가, 무명 작가의 역할을 자기가 소화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그 진짜 작가가 된 것 같이 생각하면서 그걸 처음엔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는 그 존재가 아닌 거야. 아니 그 실제도 아니고. 근데 실제로 주인공하고 루로이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나는 연기인가 아니면 실질인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인공의 모습과 루로이의 모습이 굉장히 닮지 않았어요? 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라가 선택을 한 거죠. 로라는 천재니까 딱 봤을 때 제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완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작가 그러니까 무명 작가로 자기가 있었지만 그 자기가 그리고 있는 어떤 이상형 그런 거에 딱 너무 적합하니까 걔를 선택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가 아니라 이 사바나도 자기가 그 르로이가 돼서 연기를 하지만 영화에서 자기가 그 작가 대신에 연기를 하지만 마치 자기가 작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근데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는 거잖아. 팬이 되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혼란을 자꾸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힘들어하고. 에바를 진짜로 사랑하게 돼버리지. 거기서 이제 노라랑도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이제 자기 이제 거기서부터는 자기를 진짜 자기를 얘기를 하려고 막 그러는 거죠. 에바가 되게 유명한 감독이에요? 아니요. 에바가 되게 유명한 배우예요. 되게 유명한 배우 아주 유명해. 네. 실제로 대중한테서 되게 알려진 배우. 네. 꽤 알려진 것 같은데. 그래요?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받은 실제로 여기 영화 주인공도 아니 이거 말고 영화 안에서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도 되게 유명하고 실제로도 되게 유명한 배우예요. 이게 지금 그 작가가 쓴 소설이 대박이 났는데 나도 칸까지 가는 걸로 그 에바가 아니 소설 대박인데 작가 그 영화 만든 사람이 이 책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지. 그래서 그쵸. 자기가 이걸 나 영화화 하겠다. 그 내가 주인공 살아 맡겠다 한 거죠. 그럼 기다리던 끝에 만난 거지 르로이를. 근데 이제 르로이가 빠진 거지. 그렇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감독 자체 그 에바라는 여성 자체에 되게 커다란 매력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얘는 약간 중성스러운 여자의 잖아요. 그 중성스러운 게 아니고 중성인 것 같던데 양성인 것 같던데. 아니 여자애는 그 자기 이거 싫어하잖아요. S라인 같은 거 싫어하고 그냥 그런 걸 좀 되게 싫어해. 혐오하는 것 같아. 그래서 초콜릿을 먹으면 여성스러워진다고 안 먹잖아. 그리고 여기서 양성으로 나왔는데. 그렇죠, 맞아요. 네, 양성이 맞아요.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했잖아. 양성이긴 한데 약간 여성스러운 남자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성스러운 남자를 좋아해. 남자랑 해도 이 귀엽고 여성스러운 남자를 좋아해. 그리고 여성을 봤을 때는 진짜 여성을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지만은 내가 레즈비언이지만 난 굳이 이런 거 안 따진다 그랬어. 그리고 레즈비언 모임 가면 그러니까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정체성을 따지는데 자꾸 이게 뭐 진짜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다. 남자들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도 될 수 있는데 네가 나를 JT 르로이로 생각하면 나는 JT 르로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나는 니네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대중이 원하는 그 사람이 만약에 나라면 그건 나인 거야. 나의 실제는 그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그 오랜 시간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로도 사람들이 그 허구의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존재하지 않을 것 같고 무명의 작가였던 그 사람이 실제로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나타났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실존이나 실제를 이렇게 경험을 한 거야. 사바나를 통해서.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게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사바나를 통해서 경험을 해? 실제로 경험한 거지. 사람들이 그 작가 원래 무명의 작가고 없었던 존재인데 사바나 연기한 그치 사바나가 연기한 르로이는 진짜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거기서는 남자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여성이고, 그러니까 질문을 막 폭포수같이 막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 약간 의문이 드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실체가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모르는 실체가 그 안에 영화에 공존하잖아요. 이게 사람들도 이게 저 사람이 진짜였으면 좋겠는데, 에바 같은 경우에도 네가 쓴 글이지, 네가 한 거지 계속 묻잖아요. 근데 그러지 자기 묻고 들었는데. 에바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는 영화를 성공을 시키는 게 목적이었지. 그러니까, 걔하고의 관계는 맞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걔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걔가 쓴 글. 이용한 거지. 그렇죠. 이용한 거죠. 걔가 쓴 글 그리고 내가 만들고 있는 영화가 중요하니까 걔가 그랬으면 좋겠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어떤 존재. 그게 이제 존재하면 그냥 그렇게 바라보면 난 걔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 게 나는 좀 되게 영화 보면서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 나는 천재 작가 로이라고 이렇게 칭하지만은 그 사람이 만약에 젊었다면은 이런 수많은 고통의 어떤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 사라라는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 처음 장면에서 이 이제 로라의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딱 왔을 때 그때 저는 엄마네? 예. 나이가 많아 보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또 정체성이 헷갈리는 게 아니 저럴 수도 있나? 여기서도 나오는 인물들의 정체성이 엄마 같은 사람이 여자친구가 되는 거야. 그래 거기서도 우아해가지고 저도 정체성이 이게 뭐지? 그러면서 막 헷갈리면서 보고 또 이제 그 영화에서 에바를 좋아하는 그 자체도 또 엄마 같은 또 사람을 또 이렇게 또 좋아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 아, 르로이가 봤을 때 에바가 엄마 뭘 좀 보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좀 그, 아니, 나이 좀 약간 그런 분위기. 아니, 그 영화상에서 그러니까 영화상에서 그냥 겉보기에 겉보기에. 그리고 이제 그 대상을 그렇게 나이가 차이 나는 이런 상대를 이제 대상으로 영화를 만들어지고 글이 이제 소설이 써졌다는 거. 아니, 소설이 써진 게 아니고 영화가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르로이가 JT가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잘 정리해 보세요. 어려워. 천천히요. 잘 정리해 보세요. 다음 일단 넘어갈까요? 네. 근데 나는 이게 정말로 로라가 천재 같아요. 아, 로라는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보면서 남자친구 음악도 옆에서 다 같이 해주고 재능이 너무 뛰어나니까. 그래서 난 놀란 게 이 여자는 거의 자기가 영화 이 오락 중에 심즈 있잖아요. 신의 입장에서 그러나 사람들 다 창조해가지고 만드는데 거의 본인이 실제로 캐릭터를 다 만들어갖고 본인도 그렇잖아. 나중에 그 발랄한 여자 연기하잖아요. 이름이 뭐였더라? 매니저 같이 스피디도 원래 본인 성격이 아니잖아. 근데 가짜로 만든 역할이에요 스피디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괜히 말 많이 하고 되게 진상 떠는 캐릭터를 본인이 연기하잖아, 막.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냥 현실을 자기의 마치 작가가 소설 써서 하는 것처럼 다 만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가짜로. 맞아요. 이, 그치. 그 로라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기 폰섹스 하는데 남 연기하는 거 그게 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런 게 소설을 쓰려면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의 그 역할극 같은 그걸 알아야지 이렇게 글이 멋진 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 폰섹스 한다고 그랬을 때부터 로라가 아닌 거예요. 다른 역할을 한 거죠. 그걸 또 즐기는 것 보니까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처음 로라가 나왔을 때는 로라의 본인 장면보다도 이게 다른 색깔을 되게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파티할 때 갔을 때 하고 또 갔다 나와서 자동차 타고 나왔을 때도 또 다른 모습.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뭐 그런 모습들 보니까 뭐 작가지만 뭐 천재이고 그리고 그런 역할극을 잘하는 정말 뭐 그런 인물로 보여줘서 생각이 났는데 네. 아까 이어서 네. 예. 생각이 났는데 네. 이 작가가 이제 네. 로라가 그 말하자면은 나이가 좀 많게 나오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다양한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 타고난 창의력을 가지고 있고 전재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살면서 수많은 사람의 경험을 받고 또 자기 정체성이 또 흔들렸기 때문에 사람들로 엄마로부터로도 이용당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으면서 그 다양한 역할을 크면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그 사람의 역할, 나의 정체성 이거를 다 겪어서 여기서 이제 너는 누구 역할 이렇게 하면서 다양하게 자기의 색깔을 바꾸면서 이렇게 이 책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남자친구도 왜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 매력에 빠졌을까 그랬을 때 정체성인 어떤 현실을 보지 않고 이 사람 내면 속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겉모습이 그거는 겉모습일 뿐이고 근데 마지막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또 되게 젊어 되게 보이던데 이뻐 보이던데 또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면 속에 예. 그 사람의 형체는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 내면 속에 갔을 때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 또 저 아티스트로 그 재능까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뭐 몇 킬로가 더 쪄가지고 뚱뚱했는데 실제로 나 그 모습을 좋아했을까? 남친 처음 만났을 때 50킬로 더 쪘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처음에는 겉모습으로 봤지만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여러 인간의 군상을 봤기 때문에 거기서 매력을 느끼고 헤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동훈이 나가셔야 되죠? 네. 그 마지막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나가시죠. 총평 먼저. 총평 생각 안 하는데 재밌는 영화? 근데 한 번 더 보고 싶은 영화예요. 그래요? 이거 좀 이해하면 그러니까 아니 그 그냥 이야기는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어떤 이야기다라는 거는 당연히 아는데 이게 그 로라의 정체성과 로라의 정체성도 궁금하고 또 저기 뭐냐 사바나의 정체성 사바나가 그 역할을 맡게 된 뭐 계기는 당연히 도와주고 뭐 그랬지만 실제 또 그 영화 감독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진짜로 그 모습이 나온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눈 뜨고 졸은 게 좋은데 눈 뜨고도 제대로 이해 못 하겠더라고요. 실을. 근데 뭐 어쨌든 그건 이야기의 측면이었고 그 영화가 약간 스타일리시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게 주변에 진짜 그 스케일도 커요. 뭐 칸누도 갔다가 미국의 곳곳에 다, 곳곳에 다 돌아다니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중간중간 삽입하는 음악들도 이게 최신 음악도 있는데 그 옛날 음악을 새로 편곡해서 들어간 것도 있어가지고 너무 뭐라 할까 되게 그러니까 감정이 생기는 그런 음악 멜로디가 감정이 생기는 길을 홀리는 제목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되게 그 칸내에서 나왔을 때 그 음악은 굉장히 유명한 음악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집에 가서 찾아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뭐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풀터만 봐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느낌만 봐도 약간 그 주인공도 사바나도 변정한 JT 리로이도 그 앤디 올 비슷하게 어디 온 게 그러니까 느낌도 그 느낌이 그래서 영화가 캐릭터가 아주 좋은 되게 빈티지나게 입고 다니는데 되게 멋있어요. 엄청 멋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난 사람이 돈 번 것도 어딨냐고 막 묻잖아요. 근데 사실 그냥 입고 다니는 게 너무 멋있어. 되게 그냥 뭔가 빈티지인데 멋있어. 그리고 별 말 안 했는데 멋있어. 근데 되게 박수 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 프랑스에서 그 기자회견 할 때도 이게 그 몇 마디 딱 던진 것 자체가 그런 어떤 그 겉모습에서 보이는 어떤 그런 예술인들은 어떤 아우라가 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안경도 멋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예, 선생님 조심히 가시고요. 선생님은 대기 좀 멀어서 빨리 좀 먼저 가보겠습니다. 퇴장을 하셔야 됩니다. 네. 꼭 끝내야 돼. 아, 두 분은 모셔 드릴 거니까. 네. 근데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로라가 정보 공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에바를 만날 때 에바 만나는 거는 그 누굽니까? 이 르로이가 만나잖아요. 네. 만나. 근데 네. 집에서 통화하는 거는 맞아. 이 롤라가 통화하잖아. 네. 그럼 통화한 내용을 알려줘야지 만났을 때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알려주질 않아.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나 좀 정보를 달라. 정보를 안 주잖아. 그러니까 원래 롤라는 모든 걸 다 그냥 마치 게임처럼 본인이 정해놓고
연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정보를 안 줘. 그래서 뭔가 이게 어긋나게 또 해. 그러니까 질투도 하는 거지 또. 본인이 내가 못하니까 아바타 세운다고 하지만 동시에 또 질투하는 거야. 내가 누려야 하는. 내가 경험하고 싶은데 네가 경험하고 있고 에바하고 내가 사랑해야 돼. 네가 사랑하고 하니까. 네가 사랑하고. 그러니까 복잡한 이게 또 안에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뱃살 공주님이 우리 이동 조심히 가시라고. 네. 벌써 나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영화가 처음에 그 역할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인기가 있고 맞아.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건지 잘 몰라요. 소화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데 어떤. 딱 보면은 그냥 그 뭐 갑자기 제이트 르로이가 된다고 해서 사진도 찍고 하면서 이 여자애도 자기가 뭐 그러니까 거기 헐리우드인가요? 그러니까 뉴욕도 가고 아 LA였죠. LA도 가고 또 테네시도 가고 뭐 칸도 나중에 칸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영화 현장에도 가고 막 그렇게 되게 유명한 대중으로부터 이렇게 막 환호를 받고 막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될 줄 몰랐던 거지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그런데 마치 자기가 그런 어떤 대중의 환호를 받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환상적인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화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런 거에 도취된 거 있잖아. 중독된 거.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의 열기와 그런 사람들의 그런 거에 막 도취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 영화에서 처음서부터 막 잘 담은 것 같아요. 잘 담고 그리고 이 여자애가 가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칸에 가자고 했을 때 원래는 칸 가기 전에 자기가 제이트 르로이 안 한다고 했거든요. 사바나는. 그래서 다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칸에 가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 돈을 준다고 했으니까 하루에 네, 그리고 하루에 천 달러를 준다고 하니까 그 돈도 벌어야 되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 남자친구 그러잖아요. 너 돈 벌려고 거기 가는 거냐고. 너 진짜 목적이 뭐냐고. 너 생각 잘 정리하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에바를 사랑하는 간 거지. 에바를 보고 싶기도 하고. 본인도 잘 이렇게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거기까지 가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도 뭔가 되게 이 영화를 통해서 되게 뭔가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 때에 아바타로 살 때에 그가 존재하는 게 뭐 왕자와 거지 있잖아요. 마치 내가 갑자기 왕이 된 것 같은 내가 왕이 아니었어. 나 거지였는데 왕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감정을 우리도 느낄 수 있도록 영화가 이렇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치. 저는. 근데 주인공이 르루이 역할 할 때만은 제가 진짜 르루이가 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로맨스 코미디 영화에 가끔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로만 연애했던 사람이 우리 언제 만나요 했을 때 뭐 되게 못생긴 남자야. 못생긴 여자면 친구한테 내 역할에서 대신 나가라고. 그렇지. 막 그런 영화들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드라마나. 네, 맞네. 그런 것도 같은 거지 뭘. 대신 나갔다가 서로 눈 맞아가지고. 오히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런 거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밌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다 한 번쯤 우리가 좀 상상해 보고 좀 나도 저렇게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더. 저는 제이트 르로이가 보면서 이 너무 신비주의 같은 역할로 나오잖아요. 이게 맞는 거지 일부러. 정체성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자기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들통나기 때문에 숨겨야 되는데 그 이거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게 우리 그 옛날에 서태지와 아이들 할 때 서태지의 그 신비주의 항상 얼굴을 가리고 조금만 보여주는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일까? 막 이런 막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막? 아니 사람인 줄 알지만은 차원이 그렇구나. 좀 다른 사람일 거야 하면서 이런 그렇지. 상상을 하면서 보는 그 신비감. 근데 여기서 그런 르로이가 제이티 르로이가 그런 신비감을 느끼게 하는 맞아요. 대중들한테 그런 모습의 아우라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맞아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르로이처럼. 남자처럼 얘기해야 되는데 그 목소리가 여자처럼 들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말을 흐리게 작게 그리고 뭐 내용을 잘 모르니까 사실 내용을 몰라서 얘기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실수할까봐.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로라가 다 얘기해 주잖아요. 스피디가. 로라가 스피디. 스피디. 그런 것도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뭐 인상깊은 장면 있어요? 예, 뭐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가 좀 알겠다가 막 이 영화가 좀 그래서 상상의 세계로 갔다가 또 현실로 왔다가 막 그래서
근데 이걸 보니까 저기 이게 거짓말이 거짓말이 위에 눈덩이처럼 자꾸 붙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어떤 범민과 어떤 그런 게 한없이 쌓일 때 옆에서 누군가가 그랬대 제지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그 제지해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저기 각자 각자 다 있었잖아요. 있으니까 그런 네. 사람이 없으면은 이 세상이 진짜 네. 완전히 뭐라고 할까 무슨 폭탄 터지듯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세상이 그래도 정상으로 굴러가는 거는 옆에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해주면서 제어를 시키고 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끔 처음에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 그 상황 만드는 게 굉장히 서로 두려워가지고 못하는 그거였는데 그것도 확 풀리니까 얼마나 좀 거의 해피엔딩 비슷하게 끝나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다 같이 공유하는 게 이 세상의 이게 이 세 바퀴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주인공들은 이걸 거짓말을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별로.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이제 빠져버렸어. 특히 로라 같은 경우는 이 거짓말이기보다 나중에 자기 진실을 얘기한 거야. 진실을 자기 나름대로 방식대로 얘기했을 뿐이지 꼭 내가 직접 작가다 말할 필요 없고 대역 설명 어때? 근데 또 사실은 자기가 실제 경험한 내용과 소설 살아가고 또 내용이 다르거든 사실요. 다르지만 작가한테는 이게 진실이었어. 다만 표현을 자기 나름대로 한 것 뿐이야. 사람들은 근데 뭔가를 진실을 얘기할 때 정말 똑같은 거 그것만 얘기하는데 작가한테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난 여자지만 주인공을 남자로 표현한 거 이거 내 진실인 거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영화 보면은 단순히 이게 왜 거짓말 했을까 뭐 속인다 그 개념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물론 주인공들 저 대학했던 르로이와 그 오빠 같은 경우는 거짓말이라고 해서 오해했지만 로라 입장에서는 이걸 끝까지 거짓말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가지고 그게 진실일 수도 있는 거니까 진실 속에 오히려 거짓 속에서 진실이 보일 수 있는 거라고 이 대목이 좀 진실의 표현이 다른 거죠. 진실의 표현이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면 이렇게 해야지 진실이지 근데 아니야 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의 진실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도 똑같이 그리는 게 우리 그림 잘 그린다 하면 보통은 우리 일반 사람들은 똑같이 잘 그리면서 그렇죠. 그린 거지만 사실은 우리 피카소 보고 왔지만 피카소 보고 하지만 이게 무슨 초등학생 그림이야? 하지만 잘 그리는 거고 뭐 추상화라든가 아니면 현대미술 같은 거 보면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 난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의 느꼈어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그러니까 메시지가 또 그러니까 다 다르게 오네요. 보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게 실제 존재한다고 믿으면 또 존재하는 거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아, 마무리? 이제 네, 마무리하면은 그 마무리 총평과 함께 우리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그 우리 선생님 마지막 한마디.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좀 헷갈리고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이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또 줄거리를 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게 참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는구나. 지금 세상에 정체성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정체성을 내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정체성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인 양 되어버리는 그 상황에서 다시 또 나의 정체성을 또 다른 정체성을 찾았을 때 그때 왜 헷갈리는 어떤 그런 사람의 본성, 여러 가지의 다양성이 있는 이 본성을 여기서 이제 다시 가장 정의로운 자기의 색깔로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진실을 말하면서 그 거짓 속에서도 진실이 돋보이는 어떤 그런 이야기의 스토리가 여러 가지를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영화 되게 괜찮았고요. 괜찮았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이 소재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더 극적으로 이 재밌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부러 안 한 것 같아 그렇게 막 극적으로 아주 예를 들어서 이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뭐 쫓기는 상황이라든가 네. 뭔가 더 극적이고 더 스펙트 더 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부러 그렇게 안 하고 전 난 되게 잔잔하게 봤어요 이게 되게 영화를 그냥 긴장감 맞아. 없게 별로 엄청나게 긴장감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로 긴장감도 없이 그냥 잔잔하게 그러면서 오히려 되게 진짜 생각할 거리가 많은 철학적으로 아 이게 존재한다는 게 뭔가 뭐 그런 것들 뭐 신의 존재를 한다면은 신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필요해서 신이 지금 필요한 건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정체성에 대해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고민할 수 있는 전 나쁘지 않았던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게 위험해요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저는 튀어내었는 네. 완전히 튀어내었는 이야기라고 해도 재밌겠는데 이게 실화라니까. 이거 어떤 실화지? 나 찾아봐야겠네. 실화라고 이게. 화면에 계속 나왔어, 그지? 어머, 이게 진짜 실화인가, 실화인가. 계속 그거 고민하면서 이 영화를 봤어요. 그래. 하여튼, 그, 이게 여기 나왔는 여자의 사바나인가? 사비나가? 사바나. 예, 그 아이의 아주 묘한 매력에 참 이 여운이 오래 갈 것 같아요. 네. 그 저는 이제 이 스토리 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이해를 했는데 저는 마지막 졸다가 깼거든요. 마지막 장면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사인 해주잖아요. 사인을 주면서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에바. 그 상대방이 에바라고 그날 끝났잖아요. 근데 그 순간 그 에바라는 인물이 저는 그냥 이 영화에서 그냥 그 대사가 그냥 그냥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에바가 감독이었다는 거잖아요. 앞에 감독. 아, 그 루이랑 유명한 사람인 거잖아. 아주 유명합니다. 귀도 안 돌아보고 확 나가더라고. 그 얘기 듣는 순간 제가 번쩍하게. 예, 예. 그 얘기 딱 듣고는 뒤로 얼굴도 한번 안 쳐다보고 뒤로 싹 그냥 뒷모습만 보였어. 그것도 너무 특이하게 찍었더라. 아니 그 순간 딱 깨달은 게 좀 뭐냐면 우리는 상대방한테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에바일 수도 있고 에바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내가 나 사인 해주면서 저는 에바예요. What's your name? 그러니까 에바 하면서 끝나는 게 엄청 상징 이 영화를 그냥 함축하는 느낌이 딱 드는 거야. 그 사람이 에바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를 어디서 하냐면 나이트를 가면 웨이터들이 여기 써 있잖아. 장동건, 뭐 배용준.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SNS상에서 보면은 나를 드러내는 게 그렇죠. 네이밍이에요. 그걸 우리는 닉네임이라고 하지. 근데 그건 실질적으로 나는 아니거든. 나를 대체하는 거지. 아니면 나의 페르소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나 익명성 속에서 갇혀 있는 다른 내면의 나를 드러내고 싶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말하는 르로이도 실질적으로는 그 주인공이 로라? 로라가 만든 소설 속의 인물. 인물을 대행하는 사람이 사바나인 거야. 근데 실제 사바나는 루로이. JT 루로이. JT 루로이는 아니고. 소설 속의 인물이 아니고 작가. 작가를 대행하는 거지. 작가? 소설 속의 인물이 아니고. 작가이면서 소설 속의 주인공. 맞아. 그쵸. 예. 그걸 대행하는 인물일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What's your name 할 때, 사바나는 사바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난 르로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현실 사회를 그냥 드러내고 있는 거야. 지금 사회. 우리 지금 막 코로나로 살고 있는 비대면 사회에서 나는 익명성 속에서 가려져서 날 감추고서 난 존재하고 있잖아요. 실적으로는 그 사람을 대하기 전까지는 누군지도 몰라. 우리도 여기 사람아인지 여기 회원하신 분들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모르는 분들 그래서 본 분들 몇 분 외에는 다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저번에 특히 뭐 신중기님 같은 경우나 저는 근데 궁금해. 한번 뵙고 싶어. 그런 느낌을 갖고 사람들을 산다는 거죠. 그분이 주고 있는 그런 세상에 그분이 주고 있는 캐릭터나 그런 느낌을 나는 소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성 그 사람의 실체성이 뭔지는 직접 만나보고 교감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냥 닉네임으로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글로서만. 그 안에 감춰진 그 사람의 내면이나 실체는 뭔지는 솔직히 몰라. 맞아, 맞아. 거기에서는
보면 가끔 우리가 그 SNS상에서 무슨 막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악성 댓글 남기고 한 사람도 잡아서 무슨 법적인 처분할 때 딱 보면은 초등학생, 중학생, 맞아요. 순진하고 애 띄고 나쁜 말이란 전혀 할 것 같지 않은 애가 드러나잖아. 근데 실제로 그 악마성 뒤에 숨어있는 걔 실체는 또 그런 애가 또 아닌 거야. 또 우리가 소비하는 거는 드러나 있는 모습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딱 그런 느낌인 거지. 네, 맞아요. 우리 인간 세상,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냥 잔쪽으로 딱 보여준 그런 영화라는 느낌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참 영화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들었습니다. 네. 여기 여우자는 루로이는 사실은 되게 스타를 연기한 거잖아요. 그 좋지. 근데 또 반대로 선생님 말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디를 만들어 놓고 익명을 숨은 거지. 그런 걸 온갖 사실은 추잡한 짓을 막 하죠. 더러운 짓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데도 그냥 막 욕하는 게 익명에 있으니까 자기들 이름 실명 남기고 전화번호 적어서 하려면 할 수 있겠어? 그래, 악플을 못 쓰지. 못 쓰지. 네. 그래서 오늘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이정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의 어떤 그런 정말 그 익명에 가려진 무명의 그 삶 있잖아요. 인터넷 안에서는 정말 가상의 세계에서 가상의 존재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마치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처럼 되어가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여준다는 생각이 오늘 들고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로라는 누구냐면 결혼 이야기에서 그 변호사 있잖아요. 그 결혼 이야기 보지 않았어요? 그거 저기 남자가 이혼하려고 네, 이혼하려고 했었던 거. 우리 저기 스칼렛 요한슨 나오는 스칼렛 요한슨 나오는 그 영화에서 그래서 그때 이번 년도 말고 2020년인가요? 그 여우조연상 받은 진짜 연기 잘하는 배우예요. 그래서 이 배우가 이 역을 맡았을 때 되게 센세이션 있었대. 사람들이 막 다 되게 이렇게 이 영화에 대한 기대도가 되게 높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역을 진짜 잘 소화해냈지. 로라라는 이름도 로라 던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소화해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한 가지 본 게 뭐냐면 이게 실제 실화잖아요. 그래서 이 100% 그러니까 그 스튜어트가 이제 그 이름이 그 여자 이름이 뭐였더라? 그 원래 주인공 그 사바나 역할을 했었던 스튜어트 앞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이 역할을 하는데 원래 진짜 2000년대에 벌어졌던 그러니까 2000년대에 그 사라라는 소설이 나오고 2006년 사라 소설이 있는 거예요? 네. 사라라는 소설이 나오고 2006년에 이 사건이 딱 터진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게. 그리고 그 사바나 누보라는 그러니까 사바나라는 그 남성인 것 같아. 근데 되게 중성적인 역할을 했어. 그 남성이 똑같이 패션도 그렇고 그래요? 머리에 가발 쓴 것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미지도 되게 비슷해 보니까. 그래서 그 사바나라는 그 점원 평범한 점원이었대. 근데 그 로라가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건이 터지면서 대중들이 엄청 충격에 휩싸인 거지. 그 거짓말에 사람들이 다 되게 노래 미국의 문학계가 완전 뒤집어졌다는 거야. 진짜 가짜였으니까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이니까. 네, 근데 그거를 완전히 재현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게 이제 재현하면서 그 이제 배우들이 이제 다 맞고 그거를 이제 100% 이제 거의 그 재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놀랐고, 맞아. 아 이게 현대판 왕좌 아버지 같은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실제 속에 다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우리 사회나 우리 삶에서 이런 거 존재하고 그러면서 황우석 박사 옛날 줄기세포 할 때 그때 우리도 완전히 그 완전 거짓말 아니었는데 거짓말을 하니까. 완전 충격에 휩싸였었거든요. 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사회적으로 이슈화됐던 그런 게 나왔을 때 우리도 지금 되게 놀랍게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이 영화를 바라보는 입장 어떨까? 미국 사람들은
엄청 깜짝 놀랐겠다. 이걸 보면서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것 같고, 되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놀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그때를 생각하고,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저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현대사회의 어떤, 아까 익명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이런 한 사건에서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거를 생각해 볼 때, 이 영화가 되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JT 르로이라는 영화를 봤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주유민님, 신중희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람 ING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곰돌이. 자, 곰돌이. 그때 사라책이 궁금해지는 거야, 갑자기. 한번 찾아봐야겠다. 내용이 보고 싶지. 찾아봐야겠어. 어떤 내용인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 끄시면 됩니다. 끝나잖아요. 네.